한국의 2023년 9월 무역 수지는 37억 흑자로 최근 2년 내 가장 큰 규모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141.2억 달러로 전월 대비 41.8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외환 보유고가 9월에 79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11월 3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외환 보유액이 전달 대비 12억 4천만 달러 감소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통해 현재 4,12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1위는 3조 1,151억 달러의 중국, 2위는 1조 2,372억 달러의 일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감소세의 원인으로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고 하는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달러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국민연금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지만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외환보유고는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국채, 금, 유로, 엔 등 여러 나라의 국채와 화폐 등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미 국채와 달러의 비중은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대개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경기 침체를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 경제 성장률이 4.9%에 달하는 등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국제 통화의 가치 하락이 더 심하고 다른 나라의 국채 가격 하락이 더 심해서 하느니 보유 중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달러 자산 대비 다른 자산의 가치 하락분이 더 커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가 되면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부터 각국은 달러 자산을 더 많이 쌓아놓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난 40년 동안 제조는 중국이, 소비는 미국이 담당하는 세계화 구조 속에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미국의 달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 통화량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신용과 그것을 담보로 변형된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통화량 승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막대한 통화량의 증가에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고 증가가 한몫을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보유고를 통한 국가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기축통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각국의 외환보유고 시스템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자국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채권 같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수록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도 감소한다는 분석은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금태환 시절 금이 수행했던 역할을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각국의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이것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용 감소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고 긴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외환 보유고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전격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실행한 이후 중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위안화 매도와 달러 매수세가 발생했고 균형이 무너지며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며 외환보유고가 약 3조 9천억 달러에서
약 3조 3천억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여 유동성 자금을 만들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잠깐 순위가 뒤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때 급속한 달러 가치 상승과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단 한 달 만에 6천억 불의 중국 외환 보유고가 날아갔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 4천억 불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80년대 중반 악명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략할 때도 미국계 금융기업들의 말레이시아 금융자유구역 내 사무실에서 97년 태국의 바트화를 집중 공격할 때도 환율 방어에 한국과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14년 말 100불대의 유가가 45불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약 6개월 만에 3천억 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날렸습니다. 전 세계 1위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가 넘는다고는 하나 달러 상승이 가팔라지면 생각보다 쉽게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한때 4조 달러에 육박했는데 현재는 3조 1천억 정도입니다. 외환보유고가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외환보유고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 78년 사이에 중국 국가 신용의 약 25% 정도가 줄어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이란 나라의 전체 자산가치가 그 정도 비율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불거지는 부동산 거품 붕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과거와 같이 억지로 막겠다고 위안화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일으켜 경기 부양을 한다면 오히려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힘들 수도 있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1조가 넘는 외환보유고와 미국채를 담보로 계속 제로 금리로 국가부채를 늘리고 엔화의 통화량을 늘린 결과 작년과 올해 엔화가 달러 대비 약 50%의 평가절하가 되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본 외환보유고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일본 장기 국채의 금리 조정을 시사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채마저 장중에 일부 던지며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도해보았지만 아직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듯 보입니다. 시장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변덕스런 시장의 흐름에 잘 올라타는 방법을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